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 첫 주 비트코인 온체인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글래스노드 온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1일 활성 온체인 엔티티 수가 27.5만 개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과 2021년 강세장 대비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5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일 대비 6.42%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43,4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대금도 전일 대비 130%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7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파일코인의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체인과 또 샌드박스 비슷한 거래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주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이번 주 파일코인은 최고 45,636원, 최저는 지난주보다 낮은 39,999원에 거래되면서 30일 기준으로 최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파일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25.89%를 차지하면서 43,69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꾸준히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던 후오비 글로벌이 중국 거래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파일코인 거래량 또한 빠졌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2위로 올라서면서 6.51%의 점유율로 파일코인 거래 유통량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현재 파일코인이 43,68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일코인,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 기준으로 1.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격은 44,6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143만 4,58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3,732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요. 현 시각 기준 스토리지 파워는 14.68엑비바이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1만 7,591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22.59개입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29일 IPFS와 파일코인에 대한 기술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국내 기술 개발 관계자들이 자리해서 IPFS와 파일코인의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국내 첫 파일코인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과 최초 한국형 파일코인 스캐너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고, 또 한국발 데이터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전망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파일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이너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가를 꼽을 수 있겠죠. 이에 국내 스토리지 제공자들을 위한 한국형 파일코인 스캐너인 블록데이터 뱅크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블록데이터 뱅크는 컴퓨터는 물론 휴대폰만 가지고도 딜 관리, 체결 관리, 데이터 관리, 실링 관리, 채굴 수익, 운영 수익, 또 하드웨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마이너들은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의 마지막 단계와 있는 블록 데이터 뱅크, 추후 월렛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파일코인의 접근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웹 3.0 분산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단순 채굴을 넘어서 새로운 클라우드 시장을 발굴하고 또 확장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우주넷의 마이링크입니다.
기존의 개인 엔지니어는 파일코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회수할 때 직접 딜을 수행했지만 마이링크에서는 O2가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고 또 저장과 회수를 통한 직접적인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링크 플러스 비즈 버전의 첫 사업 사례는 CCTV 저장 방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CTV는 연속적인 녹화 파일을 생성하는데 영상이 발생하면 O2가 탑재된 릴레이 서버를 통해 분산 저장소로 저장이 됩니다. 영상은 프라이빗 CID로 저장이 돼서 외부에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관계자 외에는 영상을 시청할 수 없고 데이터의 파일이 자동 분할돼서 저장소에 저장되는 동시에 마이너를 지정하고 또 저장 딜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혹은 클라우드 비용이 높고 기간과 용량의 제한이 크죠. 하지만 마이링크 플러스 비즈 버전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기간과 비용 또 이슈 등을 해결할 수 있고 보안과 속도, 가격 등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존 방식과는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분산 스토리지 저장 사업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NFT가 가전업계에도 진출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FT 거래 플랫폼을 내장한 TV를 선보였는데요. 양사 모두 NFT 콘텐츠를 구매하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NFT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